네, 안녕하세요. 화이트사증권에서 철강과 빚재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11월 14일 날 발간한 저희 24년도 연간 전망 자료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머리 부분에서 일단 뭐 그 저희가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레포트를 간단히 좀 요약을 좀 먼저 좀 해드리면, 24년도 전반적인 업황 관련해서는 그 보합, 그 다음에 이제 급락후 반등, 그 다음에 이제 약보합,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그 이제 연말 연초 반등 이후에 어떤 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될 걸로 봤고, 빛재금속 중에서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귀금속하고 일단 아연, 구리 관련돼서 괜찮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체적으로는 그 투자 의견은 어떤 중립 투자 의견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최선호주로는 고려아연, 그 다음에 관심주로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그 보고서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그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철강이나 빛재금속 업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위에 제목에도 썼지만은 일단은 연초에는 보합, 그 다음에 급락 후 반등, 그 다음에 약보합 정도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내년도와 비슷한 시기로 저가 비교를 해드릴 시기는 바로 이제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제 요 시기인데요. 일단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왼편에 이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어떤 그림이 나와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2024년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그래프에는 일단 금리가 나와 있고요. 일단 2007년도 하반기하고 지금이랑 이제 비슷한 부분은 첫째, 금리 수준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되다가 일단 인하를 하기 시작한 거 역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어떤 그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요즘에 이제 내년도 경기둔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맨 위에는 저희가 그 경기선행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이제 LM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망하고자 하는 게 결국 이제 LM 인덱스와 같은 이제 소재 가격인데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경기선행 지수가 지금 꺾이고, 그다음 맨 아래는 저희가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차트를 좀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좀 대별하는 어떤 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단 크레딧 리스크도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도는 물론 2007년도, 8년도 대비는 훨씬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훨씬 더 미미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채와 관련해서 좀 내년도에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저희가 2007년, 8년, 그 다음에 내년도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2007년, 8년에 그러면 그 커머더티 가격, 그러니까 LM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저희가 한번 좀 봐주시면요.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경기선행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때 LM인덱스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실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었죠. 이때 바로 이제 커머더티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게 아마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것도 사실 좀 이러한 부분과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긴축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2007년도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나 경기 지표나 아니면은 그 신용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빠져버리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내년도의 흐름도 이때와 굉장히 좀 유사할 걸로. 그래서 제가 보합, 급락 후 반등, 약보합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처음에 2007년도는 약보합이었는데 지금 왜 보합이라고 썼냐라고 좀 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자세히도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은,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이 정말 우리가 과거에 좀 전례를 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그런 부양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경기 상황하고는 사실은 어떤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일부 비철금속에서는 공급과 관련된 여러 차질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급 차질이 커머더티 가격을 어느 정도 급락하는 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합이라고 하는 좀 표현을 썼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서 커머더티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을 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뭐 이런 어떤 보합, 급락과 반등, 약보합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저희 업종에게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흐름을 좀 보일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부양책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 좀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23년도 4분기 때 업황 모멘텀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부양책 레벨도 그냥 저희가 뭐 3분기 때 봤던 것처럼 그렇게 뭐 딱히 특별한 게 좀 나올까라고 하는 특별한 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이런 전망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나 어떤 저희가 이제 11월 이후에 어떤 중국의 여러 부양책들을 좀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전례가 없음으로 굉장히 좀 센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담보를 무담보 상태에서 이제 운전자금 대출을 뭐 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도 위기에 처한 어떤 그런 업체들을 중국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구제를 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지원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뭐 재개발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들이 집을 짓게끔 그래서 철강 수요가 살아나게끔 어떤 이런 정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까지는 저희는 약간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그 중국 부양책에 나오면 이제 어떤 지표를 많이 확인하냐 하면은 BDI 지수라든가 이제 철강석 가격과 같은 그 중국 경기의 대표적인 프락시 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표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는데요. 물론 이제 B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 병목 현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천 정도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일단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애널리스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림 29번을 한번 좀 봐주시면 최근에 5년간 중국의 내수 열연간판 월별 가격 추이를 제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 사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렇게 가격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굉장히 좀 괜찮았던 때가 2022년도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를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랐는데 올해도 아마 좀 이때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어떤 그 11월 달 정도 들어와서 중국을 채용할 때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모두의 이런 흐름들이 여기 제목에도 썼지만은 내년도 1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그 근거를 찾아보기 이전에 여기 1분기 차트를 좀 한번 좀 봐주시면요. 제가 음영 표시를 했는데 1분기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가격이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어쨌든 그 내년도 1분기까지 우호적으로 좀 지속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그 오른편에 있는 차트들은 뭐 중국의 주요 제품의 어떤 롤마진, 그러니까 마진 수준을 나타내는 이제 롤마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흑자 철강사 비중들이 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 기업들의 손익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업황이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분기 때 업황이 나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중국의 1분기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양회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양회에 대한 일단 정책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분기 때 업황이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원료 가격 강세, 그 코스트 푸시 효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른편에 그린 34번을 한번 좀 봐주시면 그 중국의 월별 석탄 생산량이 나와 있고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철강을 생산하는 데 주된 원재료 중에 하나인데
사실 동절기에 그 광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북반구 쪽에 있는데 영하 2, 30도까지 떨어져서 사실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원료 산지인 어떤 호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우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때 보시면은 무슨 뭐 사이클론이 많이 돌고 그다음 비가 많이 와서 뭐 항구가 닫히고 이제 이런 뉴스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료 가격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왼편에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에 그 중국의 그 정부에서 이제 특별 국채를 약 1조 위안 정도 발행한 어떤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5천억 위안은 4분기, 그 다음에 5천억 위안은 내년도 1분기에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데가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그 특별 국채를 발행을 했던 어떤 그런 어떤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1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분기까지는 그래 좀 잘 버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건 좀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반등이 지속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 좀 제목을 좀 써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돈을 풀어도 이제 돈이 안 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위에는 이제 저희가 중국의 지준율과 같은 어떤 금리가 나와 있고 이 가운데는 이제 중국의 크레딧 임퍼스, 요거는 중국의 대출 총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대출 총량, 밑에는 이제 중국의 여령 가격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중국의 유동성 완화 국면, 뭐 지준율을 낮추는 뭐 이런 완화 국면에서는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은 대출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때 여기와 맞물려서 커머더티 가격도 확 올라갔고요. 뭐 전부 다 마찬가지 흐름이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봐주실까요? 금리를 내렸는데도요, 대출이 늘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커머더티까지 또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개인으로 얘기를 들자면은, 뭐 중국의 실업률 얘기를 여러분도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굉장히 그 고용도 불안정하고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돈을 빌려가라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돈을 빌려 쓰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강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부동산도 사기가 굉장히 좀 쉽기는 않겠죠.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을 제가 아까 11월 정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8월달, 9월달에도 굉장한 부양책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을 사기 위한 어떤 대출과 관련된 여러 지원책들이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뉴스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10월 달에 중국 데이터를 보고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이 정도로 어쨌든 대출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줬으면 가격이 좀 올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0월 달에 가격이 더 많이 빠졌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해나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에서의 어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이 웬간한 부양책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어떤 반등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오른편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좀 집약이 돼 있는데요. 오른편에 그림 48번을 한번 봐주시면은 중국의 주택담보대출과 예금이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줄이고 예금은 늘리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망해가는 부동산 개발 업체를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과연 그 일반 어떤 시민들, 일반 사람들이 과연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사는 것과 이게 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업체들이 망하지 않는 것과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책이나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맞물려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 어쨌든 추세적 반증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얘기만 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가전 쪽, 그 자동차나 가전 쪽 얘기를 좀 드리면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편 상단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결국 이제 예금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소비와 관련된 어떤 신뢰지수가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결국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자동차나 가전을 사기도 쉽지 않고요. 이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자동차하고 가전 쪽에 많이 쓰이는 뭐 냉연도금 강판이나 이제 열연 강판과 같은 그런 판재를 세워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떤 중국의 부양책이나 이런 관련 효과는 뭐 전반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효과가 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그 효과의 어떤 지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 저희가 이제 철강을 제외한 비철금속 쪽에서 이제 가장 유망한 거는 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귀금속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간단히 크게 세 가지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편에는 그 미국의 실질금리하고 이제 금가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뭐 여러분 다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그 실질금리하고 금가격은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리를 글로벌 내리는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가격 자체도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제가 금가격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제가 지금 넣어놨는데요. 음영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잠시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어떤 시기냐 하면은 금리가 동결되다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시기일까요? 경기가 안 좋은 시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어떤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은 시기인데 이때 금가격 한번 봐주시겠어요?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시기에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 경기에 민감한 어떤 뭐 구리라든가 이런 품목보다는 귀금속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금보유량입니다. 네. 중국의 어떤 외환 보유고 뭐 다양 기타 어떤 자산 다양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금보유량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 가장 좋을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아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그 수요는 사실은 그렇게 기대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공급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품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아연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24년에 수급이 좀 안 좋아질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편에 상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아연의 소비 중에 절반이 건설이거든요. 사실은 건설이 대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글로벌 건설 수요가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도 좀 별로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텍스트에다가 제가 여러 이제 그 프로젝트들의 기술을 좀 해놨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공급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수요도 별로고 공급은 많이 늘어나네. 그러면 수급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저희가 컨센서스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게 바로 이제 광산의 감산이었는데 글로벌 아연 광산이 감산을 하고 이제 광산 폐쇄를 아주 과감하게 했던 때가 바로 이제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가가 20불 정도 갔었고 아연 가격이 1,500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광산들이 많이 이제 셧다운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연 가격이 2,500불 정도로 이제 그때 대비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팅 코스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광산의 감산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에는 중소형 광산, 그 다음에 10월 들어와서는 제가 첫 번째 페러그룹에서 썼지만 글렌코어라든가 니어스타 같은 굉장히 좀 그 글로벌 이제 대형 업체들이죠. 대형 업체들의 감산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증설이 완료된 러시아 광산이 얼마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타이트한 어떤 상황까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광산들의 공급 감소가 아연 가격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 광산들이 폐쇄를 많이 하면은 그 고려아연의 그 수익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TC가 좀 많이 떨어지는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련소인데 광산들한테 어떤 그 이런 광석을 사올 때 TC를 차감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사오는데 이제 제련소한테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물건을 가져올라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차감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려안의 수익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죠. 힘이 광산업체 쪽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스퍼티시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그러면은 연간 TC 협상에서 고려안이 너무나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가 쉬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TC가 가장 낮았던 2018년도에도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그 벤치마크 TC가 좀 타결이 됐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광산업체나 제련업체나 굉장히 그 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스팟 가격이 그대로 그 협상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어떤 부분인데 고려안의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고려안의 별도 영업이익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TC와 관련된 회사는 역시 고려안인데요. 그러면 TC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고려안이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거냐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올해 고려안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어떤 TC 쪽에서 안 좋은 어떤 임팩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익이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고려안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호주 쪽의 자회사가 어떤 그 공정합리화적인 문제로 가동이 안 되면서 거기에 쌓여있던 고가의 원재료를 한국에 있는 고려안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억지로 소화하는 와중에서 어떤 메탈로스나 이런 어떤 재고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요.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어떤 올해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TC 쪽에서의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일회적인 현상 자체가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 고려안의 실적은 증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TC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고려안의 실적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시는 시각이 좀 있지만은 내년도 실적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철금속에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저희가 비철금속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 전기동에 대해서는 구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 자체에는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수요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과잉을 저희가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 3주간의 뉴스들이 좀 여러 좀 많이 좀 나왔는데요. 바로 그 자원민족주의나 이런 부분에 따른 남미의 주요 산지에서의 어떤 공급 차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제가 시위 현장을 지금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일단 그 파나마에서의 어떤 초대형 광산의 어떤 그 지금 어떤 시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의 어떤 저기 헌법소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그 국민투표까지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이런 어떤 파나마 쪽의 어떤 초대형 광산 하나 자체가 지금 상업 생산을 중단을 지금 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원민족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어떤 그 남미의 어떤 주요 그 원산지에서의 어떤 공급 차질 가능성이 특히 이제 구리를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연은 약간 감산이었지만은 구리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공급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비철금속은 일단 아연과 전기동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 24년도에 최선을 저는 이제 고려안에 대해서 좀 고려안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3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호주에 있는 자회사 쪽에 쌓여 있는 그 고가의 원재료를 어떤 호주의 자회사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가동을 못하면서 그 원재료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다 소비하느라고 제가 3분기까지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효과들이 4분기 때 많이 해소가 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대부분의 이제 저희 업종의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 고려안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실적은 이제 큰 폭으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모멘텀, 단기 실적 모멘텀이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제가 아까 앞선 그 3번 문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내년도 실적이 올해 대비 좋아지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도 좀 유의미한 좀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 이제 신사업을 많이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동박도 그렇고 니켈 제론도 그렇고 리사이클링도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그 배터리라든가 어떤 그 전기차 관련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의미 있는 평가를 좀 못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그 고려아연의 이제 창사 이후에 처음 이제 밸류데이를 하면서 이러한 그 신사업 관련돼서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는 좀 기회도 있고 최근에 어떤 니켈과 리튬이 어떤 그 뭐 중국의 이제 해외 우려 기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켈이나 리튬이나 워낙에 이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급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사업과 관련된 가격 반등성도 지금 어떤 제기된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어떤 내년도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좀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죠. 아까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귀금속의 매출 비중이 고려하는 거의 30%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귀금속 가격 강세,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구간에서 좀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고려아연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려아연을 업종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24년도 그 철강 비채공사 업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